혁신노조정 R&D 관련된 제도 개선 관련 논의를 하면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게 사실 감사와 관련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정책하는 파트에서도 감사와 관련된 이슈를 좀 지속적으로 다뤄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이재현 교수님이 관련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도전과 혁신을 위한 실패 접근법을 주제로 카이스트 실패연구소의 안혜정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카이스트는 2021년도에 구성원들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정신을 심어주고자 하는 목표로 실패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실패연구소는 실패 사례에 대한 분석, 실패 지식의 자산화 및 공유 확산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혜정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도전 혁신형 R&D 문화 차원에서 많이 얘기되는 게 실패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패를 우리가 얼마나 용인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성실 실패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정민영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표가 도전적이어야 방법론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목표를,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실패에 대한 관점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의 발제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안혜정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실패연구소의 안혜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두 발제자분께서 국가 R&D 정책의 맥락에서 아주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조금은 관점을 넓혀서 우리가 혁신도전적 R&D를 하기 위해서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생각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전과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실패를 함께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처럼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데는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에서뿐만 아니라 일부 정부에서도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조성하자라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요. 사실 실패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시도들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이러한 시도들이 조직에 안착되거나 성공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낸 사례는 사실은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은 제 발표를 세 가지 포인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혁신 도전의 관점에서 실패와 관련된 논의가 어떤 트렌드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실패를 용인하자는 취지의 여러 가지 시도들이 그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와는 별도로 현실에서 안착하기 어려운 이유를 경험을 기반으로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해 위해서 혁신도전적 R&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패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의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이스트 실패연구소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패연구소는 그 현재 총장님이신 이광용 총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제안한 사업 조직이었습니다. 이광용 총장님은 취임하시면서 카이스트의 교육과 연구의 기조를 더 이상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퍼스트 무버로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분명한 기조 하에 학생들을 평가하는 제도나 창업 지원하는 제도 등의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시도하셨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런 체질의 개선이라는 것이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마인드셋이나 조직 문화의 변화가 함께 되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연구소는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미션을 수행하고 있고, 실패연구소가 생긴 지 3년 정도가 됐는데요. 3년 동안 저희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실패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진단하고 그 인식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캠페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카이스트 실패연구소가 처음은 당연히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혁신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에서는 딱 10년 전에 페일콘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실패의 가치를 재조명하자라는 어떤 메시지를, 분명한 메시지를 사회에 던지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핀란드에는 실패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조금 재밌는데요. 핀란드를 먹여 살리던 기업인 노키아가 몰락하면서 제한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노키아가 몰락을 하면서 정부에서 내놓은 어떤 정책은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가 그 대기업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니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통해서 좀 사회 활력을 제고하려고 했는데 이때 청년들이 반기를 들어요. 지금 노키아가 망한 상태에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창업에 도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넌센스로 여겨진다라는 제안을 하면서 이제 학교로부터 실패의 날이라는 그 캠페인이 시작돼서 전 세계로 뻗어나간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안부에서 실패 박람회라는 정책이 진행이 된 바 있고요. 그 외에도 기업에서 뭐 실패를 포상하거나 도전적인 실패를 포상하거나 실패 축하 파티를 여는 등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들은 좀 성공지향적이고 성과주의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실패의 가치를 너무 축소해서 생각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실패에 대한 문제, 부정적인 인식 개선, 에 초점을 두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러한 좀 일련의 시도들이 2010년대에서 20년대 사이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왜 이러한 시도들이 비슷한 시기에 전 세계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해서 설득력을 얻었는가를 한 번 더 그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너무 우리에게는 당연한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저성장 국면에서 과거 고성장 시대에 우리가 성공의 원칙으로 여겼던 것들, 성공 모델로 여겼던 것의 한계에 봉착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는 개인이나 조직들에게 혁신하라라는 과제들을 줍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의 마음은 그 정반대이기가 쉽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하고 변화가 많은 상황에서 개인은 오히려 안정적이고 확실한 옵션을 추구하려는 마음의 상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바로 이 간극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애물을 먼저 제거하자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볼 트렌드 중에 하나는 지능적 실패라고 불리는 일련의 흐름인데요. 최근에 기업의 혁신 담론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실패에 대한 담론들이 실패한 결과를 제대로 분석해서 그것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실패를 예방하자라는 관점에서 실패를 많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소개하는 지능적 실패라는 것은 가치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작은 실패를 발생시키는 개념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아이디어나 결과물의 개선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실패 가능성이 있는 시도나 시행들을 진행하고 그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는 것을 지능적 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지능적인 실패의 개념은 최근에 기업에서 이제 혁신 담론으로 이야기하는 애자일 접근이라던가 그 린스타트업 어프로치와 같은 것에서 주요한 방법론으로 항상 소개되는 것들인데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매년 구글도 혁신원칙, 그러니까 런치 앤 이터레이트라는 혁신원칙을 발표해서 이러한 시도들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구글의 혁신 원칙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 아이디어를 구현할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어서 일단은 그 아이디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시장에서 이 반응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시장에 일단 내놓으면 시장에서 어떤 이용자로부터의 데이터가 쌓일 것이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아이디어를 점증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사전 조사를 하고 계획을 마련해서 이 타당성을 검증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기존의 접근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요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론이 최근에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선호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기술의 정보가 변화하는 속도가 우리가 학습을 통해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서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변화한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도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패를 하는 것은 그 불확실성을 축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 지능적 실패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실패라는 것이 우리가 최종적인 결과로서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더 적합한 성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도나 실험이나 시행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언급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 한 가지 또 언급하고 싶은 것은 실패에서 배우는 것에 대한 담론의 변화인데요. 여러분들께 실패에 대한 가장 유명한 명언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아마 지금 머릿속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명언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우리가 뭔가 마치 이제 교조처럼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실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공에 영향을 주는지를 과학적으로 밝혀낸 연구는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데이터는 그 문제의 질문을 던졌던 연구자의 결과고요. 그 노스웨스턴대의 다슈낭이라는 학자가 몇 가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성공과 실패의 궤적의 과정을 연구를 했어요. 이 연구자가 모은 데이터는 국립보건원에서 연구 빅 펀딩의 지원서를 낸 학자들, 그리고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의 빅데이터를 모아서 이들의 어떤 실패와 시도의 과정들이 실제 최종적인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의 패턴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들이 확보한 데이터셋에는 시도를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있기도 하지만, 시도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실패로 남아있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은 모집단에는 그 궁극적으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가 절반 정도, 이 세 개의 데이터셋 모두에서 절반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연구자 집단의 경우에는 성공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두 번의 지원서 탈락의 경험을, 그리고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엑시트하기 전까지 평균적으로 1.5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테러리스트 경우에는 3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한다라는 결과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시도를 계속해서 궁극적으로 성공한 사례들과 시도를 계속해서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그 실패의 궤적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냐. 최종적으로 성공에 도달한 사례들은 실패를 거듭할수록 그 다음 시도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를 거듭할수록 그 결과물의 질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이 이제 원리를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시도를 계속해서 성공을 한 사람들은 일종의, 그러니까 뭔가 실패를 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과제를 다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오차 수정 메커니즘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는 과정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발표하면서 수많은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실패를 한다라는 것, 실패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에서 얼마나 제대로 배웠냐가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면에서 그렇다면 실패에서 어떻게 배울 것이냐가 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패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실패를 어떻게 분석하고 지식화하고 자산화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됐다면, 최근의 논의들에서는 실패의 자산화라는 말이 잘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배경을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논의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실패에서 배운다는 것이 이제 더 이상은 뭔가 대량 생산이나 효율화, 예방과 통제의 관점에서 모두에게 유용한 지식을 얻는 관점에서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개인화되고 맥락화되고
되고 목표 특정적으로 그 과업을 수행하는 어떤 행위자들이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유용한 정보를 얻는 방법론으로서 실패를 활용하는 것, 이 부분에서의 어떤 중요성이 조금 더 강조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 사회적 변화 속에서 도전과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실패를 용인하는 시도들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좀 안착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연구소의 경험과 다양한 사례들의 경험들에 기반해서 몇 가지 이유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라는 이 목표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이제껏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현장의 관습에 도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연구자들, 학생들, 그리고 공무원들을 만나서 실패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어떤 느낌이냐면 아, 실패하라, 실패해도 괜찮다, 도전하고 혁신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그럴듯한 좋은 말처럼 여겨지기는 하는데 그것이 본인의 현실에서 뭔가 개선해야 될 과제로 여겨지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굉장히 자주 받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계속 외부, 우리가 말로는 도전하고 혁신하라고 하지만 각자의 현실에서는 그들을 평가하는 제도 그리고 사회적 인정체계 그들이 매일 만나는 어떤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여겨지는 어떤 문화에서는 여전히 각자의 성장이나 도전의 가치를 인정하기보다는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강제하는 요인들이 개인의 목표나 동기부여에는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요. 그것에 따르는 것이 개인의 생존 전략에도 굉장히 유리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실패연구소에서 3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여러 실패를 주제로 여러 사업을 기획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혔던 한계는 실패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의 한계였습니다. 아까 정민영 원장님의 발표에서도 도전과 혁신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실패 역시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실패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실패의 어떤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로 이 이슈를 가지고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기획하거나 연구하는 측면에서는 이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건데요. 우리가 실패의 가치를 긍정하는 대부분의 논의들에서는 실패를 과정에서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 주요하죠. 근데 막상 이것을 정책을 설계하거나 사례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대부분 굉장히 쉽게 최종적인 결과로서의 실패에 주목하게 만들게 되는 것들, 어떤 상황들이 계속 존재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뢰의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실패를 통한 지식에서 학습의 효과를 체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과업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실패에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다양한 스펙트럼이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실패해서 배우자라고 하는 경우 혹은 실패를 분석해서 어떤 배울 수 있는 지식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누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 실패 분석이 굉장히 피상적인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한계들을 실질적으로 좀 실패를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많이 경험을 해왔고요. 이러한 어떤 한계들과 어떤 실패의 속성에 기반해서 그럼 오늘의 주제인 도전 혁신적 R&D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서는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앞에 논의에 근거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정책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아주 구체적인 수준의 제안은 아닙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앞에 두 분의 발제자가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기존의 연구 관리 체계가 가진 관점과 가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도전 혁신적 R&D라는 사업이 가진 어떤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그렇다면 각각의 이 R&D 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각각의 과정에서 좀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넓은 범위의 아이디어를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과제 기획과 선정의 과정에서는 이제 도전 혁신 과제는 좀 실패할 수 있다를 디폴트 모드로 봤으면 좋겠다인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금방 이런 반발이 오겠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실패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다슌왕이라는 이제 학자가 저와 비슷한 고민들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분이 제안한 어떤 과제 기획의 방식이 위험분산 포트폴리오식 접근으로 과제 기획을 해보자라는 제안이었어요. 이 제안을 조금 소개드리면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분명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 혁신이 필요한 이슈, 합의된 이슈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굉장히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접근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팀과 과제 하나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다양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 혁신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성공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안하는 것은 마치 주식 금융시장에서 ETF를 만드는 것처럼 특정 테마의 ETF를 만들어서 위험을 분산하는 것처럼 특정 테마의 사업군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의 사업군을 포트폴리오 위험분산 포트폴리오식으로 접근을 해서 R&D 과제를 지원을 하자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각각의 과제에 참여하는 과제 참여자들, 과제 참여자들이나 연구자들의 어떤 책임감이나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이 연구의 성공이라는 것이 각각의 과제의 성공도 있지만 이 과제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이 사업군 전체의 성공의 목표를 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하는 접근입니다. 네, 두 번째는 평가 관리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립니다. 앞에서 소개한 지능적 실패나 애자일한 접근법이 혁신의 방법론으로 계속 강조되는 이유는 우리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전략이라는 판단이 있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구평가에서의 관리체계에서도 처음에 계획과 목표를 성실하게 수행해서 그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에서 조금은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는 사전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죠. 뭐 연구 수행 기간의 신뢰나 연구 책임자의 의사결정 권한이나 뭐 평가자의 정성적 평가 역량 등이 기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도전 혁신적 R&D라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요소들을 조금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좀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험 축적과 지식 활용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실패한 과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이 실패의 자산화를 고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왜냐하면 어떠한 과제를 실패한 과제라고 정해놓고 거기에서 배울 점을 찾거나 활용 방안을 찾으면 여기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수행자들이 굉장히 방어적인 상태로 접근을 그 실패학습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실패학습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과제의 사례를 정리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성공했지만 그 성공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치고 의사결정을 해간 사례들에서 더 많은 실패로부터의 지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뭔가 과제의 성공이나 실패에 국한하지 않고
그리고 과제의 어떤 최종적인 과정에서 결과 평가의 과정에서만 실패를 들여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수행 과정, 그리고 연구를 협력하는 과정, 그리고 연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공유할 만한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무엇인지를 발굴할 수 있는 학습 시스템을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시스템 속에 있어야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